일단 주간 테스트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난주 배웠던 거 위주로 1번부터 11번까지는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즉 문법 파트긴 한데 어휘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선택을 잘못하면 문법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휘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12번부터 30번까지는 어휘 설명해 준 것 중에 기출 문제만 묶어서 해드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번 주 주간 테스트에는 기출 문제인데 내가 출처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풀었지만 이번에는 믿고 보라고 언제 어떤 직렬에서 났는지 거기 써놨죠. 1번 This book will be extremely beneficial 이렇게 써놨는데 읽다가 그냥 답이 끝나야 돼. 2번이에요. 왜냐하면 benefit은 얘는 사람한테 쓰는 거고 beneficial이 사물 내가 그랬잖아. 사물 이랬는데 This book 삼각형 이 책, 사물입니다. 한국말로 옮겨도 책이 관대하고 인정 많고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유익하단 얘기지. 그래서 beneficent가 아니라 beneficial로 바꿔놔야 됩니다. 거기 extremely 있죠, extremely. 원래 extreme이 이제 극단적인 뭐 극도 이런 건데 li 붙이면 very의 뜻이 very, 매우. 2번, it is highly desirous, 이렇게 읽는 순간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it, that, 형광펜, it하고 that. 그러면 that이야가 뭐뭐다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it, that은 사물 성격입니다. 그럼 사물, desirable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바람직한이라는 desirable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조금 일찍 오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냥 오자마자 문제를 접해서 나랑 답만 체크하는 거랑 풀어본 상태에서 머리에서 야 이게 뭘까 궁금해하다가 푸는 거랑은 머리에 남겨지는 그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3번. Industrious area, 부지런한 지역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부지런한 지역이 아니라 산업, 공업 지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라서 industrious가 아니라 industrial로 바뀌어 있어야 되고요. 아이고, 그 밑에 왜 30번이라고 돼 있냐. 번호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1, 2, 3, 30. The Koreans. 일단 서치 동그라미 그 밑에 that 동그라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공업적인 사람들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근면 아니야? 그래서 industrious가 되더니 그러니까 그 위에 거랑 자리가 바뀐 거죠. industrious하고 industrial이 바꿔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에어리어를 꾸밀 때는 인더스트리얼, 사람을 설명할 때는 인더스트리어스가 되는 거예요. 4번, I think it, so it that 형광펜, it that. 그럼 얘도 사물 성격이에요. that 이하가 유감스럽다고 생각해. 그때는 sorry가 아니라 regrettable을 쓰라고 했어요. regrettable, 유감스러운. 5번, 거기 있는 단어가 만든다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해석하면 되게 웃깁니다. Some nations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some nations, 몇몇 국가들 보면 무척 센슈얼하다. 뭐에? Invasion, 침입, 닥쳐오는 겁니다. Long, 오랜, 긴, drought. 여러분, 마르니 드라이지.
자연재해 중에 마르는 현상이 드라우트, 가뭄에 가뭄. 오랜 가뭄이 닥쳐오게 되면 그거에 무척 센슈얼, 육감적이 된다, 관능적이 된다. 무슨 나라가 관능적이 되고 육감적이 됩니까? 민감해지는 거라 그랬죠? 뒤에 투랑 같이 다닙니다, 센서티브는. 이거 문법 문제로도 투 집어넣는 것도 나왔어요. 센서티브하고 센서티브하고 가져가시라고요. 센서티브하고 같은 말이 혀에 나온 거 센스 뭐라 그랬어요? 서셉터블이라 그랬지? 설명 이미 한 건데 그냥 한 번만 더 써보는 거예요. 6번. The teacher was tolerable 하는 순간 답이 끝난겨. tolerable, 사물, 설명할 때 쓰는겨. 사람이 관대하다, 너그럽다, 관용적이다, 봐주는구나. 이럴 때는 tolerable이 아니라 tolerant가 되는겨. tolerant. 도즈는 사람이고요. sleeping, 자는. in class, 수업 중에. if, 만일, snore, 코골다. 코만 안 골면 수업 중에 자는 애 그냥 봐주어. 이런 거라고. 그게 톨러런트라고. 7번. of you, 니가 not to make a noise, 소란 피지 않은 거, 식당에서. 니가 식당에서 소란 피지 않은 거, 아유, 애가 사려 깊은데 생각이 더 깊구나. 이런 거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애는 4번이죠. considerate. 8번. 영영사전식으로 풀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라는 후나 휘치 댓을 써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후부터 에비던스까지 가로. 그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를 찾으란 얘기야. 후아, 왜 people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후이야한 people은 빈칸이다. 이런 거니까 후이야가 누구냐? easily, 쉽게, believe, 믿어, sufficient, 충분한 evidence, 증거, without, 없이. 충분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남의 말을 쉽게 쉽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갈매기 얘기하면서 제가 걸매기, 걸매기, 크레잘라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게 속기 쉬운 남의 말을 잘 믿는 크레잘라스. 9번. 베이비 스타킹은 was. 자, 토킹 삼각형. 사물 성격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한국말로. 사물, 엘로 끝나야 답이요. 사물, 인텔리저블. 나머지는 다 사람이나 이런 거에 쓰는 지적인 총명한 이런 건데, 사물 성격이 이해할 수 있는 할 때는 인텔리저블만 가능한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 금방 4번에서 한겨. 10번에 이때 형광펜. 이때 써서 유감스러운을 나타낼 때는 regrettable만 가능한 거예요. 11번. The choir. 그냥 뭐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그런가? 내가 choir라고 발음했는데, choir. 가수들 노래할 때 뒤에서 화음 넣어주고 합창해주는, 뭐 넣는다 그러냐면, 코러스 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콰이어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합창단 스투드 섰다 for 로우 네 줄로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자기들의 밑줄 친 하이트 키 1번 존경받을 만한 키. 어머, 키가 존경받을 만하네. 리스펙트. 어머, 공손한 키. 리스펙 팁 각자의 키. 3번이에요. 각 각자의, 각각의. 12번부터 풀 때, 집에 가서 공부 요령. 자, 그러면 정확히 12번부터 30번까지 19문제거든요, 기출문제. 그럼 정답 외에 나머지 선택지 단어를 쌩 까느냐? 또 나옵니다. 정답 말고 나머지 선택지에 있던 단어들은 예전에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왜?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단어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크루셜. AL 형광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 요거만 가져가면 돼요. AL 형광펜. 시험 볼때 정말 모르겠으면 사지선다보다는 둘중 하나로 찍는 게요. AL로 끝나는. 2번 아니면 3번으로 찍어야 되는데, 내가 크루셜은 십자가 얘기한 거고, 그거랑 같은 말은 소년제가 중심축 다리를 두고 뱅글뱅글 도는 거라서 피벗하는 거. 피벗을. 3번이에요.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럼 2번의 퍼페추얼은 뭐냐? 영원 아니에요. 퍼는 시간상 끝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게 접두어라고 하는데, 시간을 나타낼 때 퍼는 끝까지야. 끝까지 가는 게 영원 아니야. 그래서 셋다 동의어고요. 이렇게 되잖아? 하나 더 해볼까요? 에이, 하나 더 해볼까? 프레니얼 퍼페추얼 임마털 이터널. 다 영원 안에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낯설지 않고 친해지는 게 1단계라고 했잖아요. 단어는 친해져야 돼. 일단 읽어서 낯설지 않게끔 자꾸 자기가 묶어놔야 됩니다. 자, 13번 원형광펜 이거 가져가세요. 어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아니, 저쪽 거요. 그건 얘도 만약 모른다면 찍으라 그랬지. 어불로 끝나고 부정어 있으면 지네끼리 동의어 될 확률이 강하다고 그랬는데, 1번 아니면 4번 중에서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뒤에 에피타이트를 꾸미죠. 어서 들어본 것 같잖아. 식당 가서 에피타이저? 본 메인 메뉴 먹기 전에 식욕을 돋궈주는 걸 에피타이저라고 하잖아. 전체 요리. 에피타이트는 욕구예요. 그럼 욕구를 꾸밀 수 있는 말. 1번은 대충 뭐 떨어지지 않는,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야. fall. 떨어지지 않는, 뭐 실패하지 않는 이런 건데. 4번은 가운데 세티가 들어가 있지. 만족할 수 없는 욕구. 얻은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4번에 이게 억누를 수 없는 이런 거라고. 2014년, 아이고, 너무 오래됐죠? 또 나온다니까? 지방직 문제에 나온 거예요. 14번. 원형광펜 ED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3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단어 형성이 거의 비슷하게 되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전례 없는, 유례 없는, 필적할 상대가 없는, 흉내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왜냐면 컴퍼러블 설명할 때 제가 동의어 다 써드린 거거든요. 거기 프레시던트가 가운데 있는 애가 전례라고 그랬잖아요. 전례, 선례. 그래서 전례 없이고 정답에 서패스 있죠, 가운데. 얘는 능가하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능가를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이 안된 단어라면 차근차근 접근하겠지만 이미 설명하고 넘어간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줄게요. 15번. 프라디걸. 서울시는 어휘를 좀 뻑뻑하게 내는데, 답은 4번입니다. 레빗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피드백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묶어줬을 거예요. 얘는 물. 그래서 룰루, 화장실 어디에요까지 설명해줬을 텐데, 영국에서만 쓰는 표현. 룰라는 물하고 관련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물처럼 쏟아져 나오면 풍부한도 되고, 그래서 내가 색깔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뜻이 세 가지 있다고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물처럼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풍부한이고,
풍부하면 남한테 줄수 있어서 두 번째 뜻은 관대 아니고 남한테 자꾸 주다 보면 씀씀이가 헤파져서 세 번째 뜻이 낭비가 심한 사치스러운, 여기서 낭비가 심하고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이런 걸로 쓰인 거예요. 16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 외에 나머지 선택지도 꼭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카디널. 내가 이거 선지 색깔, 진홍색. 사람으로 따지면 빨간 옷을 입은 천주교 성직자 추기경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주요하녀. 얘랑 같은 말은 교장 선생님하고도 똑같은 단어야. 교장 선생님은 막 욕하고 다녀요. 뿌린 씨팍 이러면서. AL 형광펜. 그렇다고 포텐셜을 할건 아니잖아. 아는 단어잖아. 잠재력인데 뭐. 주요하녀 주요한 프린시폴. 저 위에 12번 있죠? 같은 단어잖아. 내가 AL로 묶어줬잖아요, 다. 크루셜, 피보털, 프린시폴, 카디널. 이렇게 다 AL로 끝났지, 얘네들도. 17번. inextricably. 그러면 여러분, ly로 끝났으니까 부사란 말이야. 그럼 부사 되기 전에 형용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리가 뭐랑 똑같아? 저 위에선 13번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뭐 신경 쓰지 말고 어블리 빨간 세로 동그라미 어블리 인형광펜. 그런 똑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애가 몇 번이요? 1번이죠. 인형광펜 어블리 동그라미. 분리할 수 없이 이런 거야. 불가분의 뗄래야 뗄수 없이 이런 거라고. 18번. 트랜션. 트랜스는 이 짝에서 저 짝으로 이동해 가는 건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가 훅 하고 가버리는 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덧없는 거라고. 여러분도 아는 단어 순간이 모먼트라고. 답은 2번의 모멘터리. 이거는 프린트로 다 어휘만 설명할 때도 했고, ENT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교재에서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할때 모멘터스는 중대한 중요한이고, 모멘터리는 순간적인 일시적인이라는 설명을 할때 해드린 거고. 19번. 밑줄을 잘 봐야 되지. 한국말, 가장 먼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밑줄 친 애랑 같은 뜻이 아는 애 골리는 거, 아는 애 골라내는 거예요. 4번이요. 크루셜 금방 했죠. 주어진 애 에센셜이 필수적인, 중요한 이런 거야. 인디스펜서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리고요. 레퀴즈, 필수적인, 필요한. 옴니프레즌, 내가 옴니 설명했잖아, 올이라고. 얘도 기출문제긴 기출문제라 그랬지. 만연한, 어디에나 도처에 있는 이런 거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20번, 내가 이거, 오르젠, 낫, 낫, 오르젠, 젠, 젠,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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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젠, 낫, 젠, 오르. 1번이야. 순진한. 역시 21번도 인디제너스니까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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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낫, 낫. 1번이에요. 토착의. 다 설명드린 겁니다. 22번. 오리 형광펜. 3번에 오리 형광펜. 의무적이냐, 의무적인. 단어는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전부 다 의무적인인데, 셋다 셔에 나온 거예요. 이건 2018년에 나온 거고.
그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 봐요. 27번. 그러면 1년 뒤에 또 다른 직렬에서 경찰 직에서 낸 거를 2019년 국가 직에서 또 냈지. 컴펄소리. 컴펄소리의 우리 형광펜. 답몇 번이에요? 3번, 오리 형광펜, 맨데이토리, 다 의무적이니. 난거또 난다 그랬지, 내가. 자, 가령 예를 들면, 22번에 선택지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4번에 뮤터블 있죠? 했지? 변덕스러운. 했다고. 일리 힘, 전리 힘. 얘또 나옵니다. 이건 선택지 있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로 또 나왔던 애고 나올 거라고. 이미 기출문제인데 선택지에 있는 애까지 공부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23. 이건 내가 책 피세요 그래가지고 설명해 준 거지. 빈칸은 리얼러티 꾸미는 거고, 리얼러티 뒤에 있는 that도 리얼러티 꾸미는 거라고. 그럼 that 이하에 힌트가 있다 그랬지. cannot 형광펜. that 이하에. 그거만 해석해 봐. 할 수. 그럼 할수 없는이니까 끝이 뭘로 끝나야 돼요? 어블로 끝나고 부정어, 인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inexorable. 그래서 막 가수 얘기도 하지 않았나? 엑소? 답은 냉혹한. 냉혹한 현실이야. 냉혹한 현실. 가차 없는 냉혹한 무자비한 이런 거라고. 답 2번이고요. 24번. 파라마운. 우리들보다는 옆에 산처럼. 마운틴처럼 우뚝, 파라가 옆이라고 그랬고요. 이거 왜 영화사 이름도 있다고 얘기했을 텐데. 원래는 사람으로 따지면 탁월한인데 매우 중요한도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건 주요한이고 답은 1번이에요. 칩. 그럼 지금 중요한이라는 거 내가 시험에 나온 애들 다 묶어줬을 때 기출문제입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다 나오지 지금.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면 크루셜, 피보털, 에센셜, 인디스펜서블 계속 나오잖아요. 프린시팔, 카디널, 지금 나오는 파라마운트 칩,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되는 거라고. 25번, 투더비드. 내가 이거 톨러 러브라고 톨러 런트 설명할 때 여기서 온 겁니다 해서 기출문제입니다 해서 수고 써준 게 참다 견디다. 답은 3번이죠. 26. 자, 26번하고요. 23번하고 문제 유형이 똑같이 빈칸 완성인데 빈칸이 23번 리얼리티 명사 꾸미고 대시 있죠. 그럼 26번도 빈칸이 액터를 꾸미고 후 있지. 후 형광펜 액터 꾸미는 거.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후 이하에 설명이 다 있단 얘기예요. 그는 밑줄 친 배우다 이거지. 그럼 어떤 배우인데? A wide variety of 형광펜. A wide variety of. 매우 다양한 배역을 맡는 배우야. 그걸 다재. 다능한. 몇 번이요? 1번이요. 버세틀. 다 해준 거예요. ALILE로 끝났기 때문에. 28번. 스탠드 아웃. 밖에 나와 서 있으면 두각을 나타내고 두드러지고 인상을 주는 거라고. 인상적인 거. 다 설명한 거고요. 답은 2번입니다. 29번. 올해 나온 겁니다. 캔디드. 1번입니다. 프랭크. 솔직한. 여러분, 그 21번 있죠? 20번, 20번. 인제누어스. 인제누어스가 여기서는 순진한의 뜻으로 쓰였지? 예? 그런데 인제누어스는 솔직한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디드 프랭크하고도 동의어야. 배운 거예요. 어차피 책에서 지금. 걔네들 나왔을 때또 솔직하니 숨겨놓지 않고 밖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걔네들 예전에 나왔을 때는 캔디드 나오고 프랭크 나오고 인제누어스 이런 거다 나왔을 때 정답은 얘예요. 아웃스포큰. 얘도 솔직한 기출문제 밖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내가 그 선택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4번에 패션잇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를 물어보진 않아. 왜? 나도 아는 단어가 패션인데 뭐 열정.
열정적이지란 단어,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건 정답으로 나온 걸. 얘 나왔을 때 주어진 애가 누구였냐면, 막 솟아오르는 게, 그게 열정적, 액션. 솟아오르는 발음이 액션바란 이렇게 하는 거. 솟아오른다고, 액션바란 이렇게 되는 거. 끌어넘치는 열정적인 이런 거.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국가직이란 얘기는 올해 7월 11일 지지난달에 본 건데, 칸스피큐어스도 28번하고 엮으면 되지. 두드러진이라고요, 두드러진. 임프레시브하고 같은 말 찾는 거예요. 답은 4번이라고, 칸스피큐어스, 노티서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간 테스트 간단히 해봤고요. 그러면 또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출문제 어휘 관련된 밑줄 친 애들 19문제 해줬지. 연도 써 있고 직렬 써 있죠, 다. 그럼 파란색 교재 있지. 파란색 교재 시작하자마자 저 뒤에 보면 내가 기출문제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어휘? 거기 다 있어요. 그럼 찾아보는 것도 재미고, 찾아보다가 요것도 한번 풀어볼까? 요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 날때 해보는 거야. 찾아서. 에? 내가 얼마나 외웠나? 한 2, 3일 있다가. 주간 테스트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 교재 시작하자마자 제일 첫 페이지가 어휘 기출문제 실어놨다 그랬잖아요. 거기 금방 얘기한 거 4페이지 한번 펴봐, 파란색 교재. 2020년 국가직 9급 보이세요? 1번 캔디드 금방 풀었잖아. 2번 밑줄이 앉혀있기 때문에 7화를 했지만 그때 칸스피큐어스. 에? 답 뭐였어?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자, 출품사 문장 들어가서요. 형용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 칩시다. 어머. 지난주 주간 테스트입니다. 프린트 나눠드린 거 5페이지 펴볼까요? 아리부터 하면 되지. 살롯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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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 공지사항 좀 하나 해드려볼까? 달력이야, 달력. 요때부터 노를 거려? 아이고, 그냥. 가을방학이네. 얘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쭉 노는데, 요새 나라에서도 그렇고 각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추석 이동 멈춤 자제 뭐 고향방문을 마음으로만 전합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내년에 대사를 거사를 앞두고 있잖아. 공무원 현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4월 6월 현봐서 합격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거라고.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추석이요. 그러면 이 연휴 동안 웬만한 도서관 이런 데안 열지. 코로나도 있고 뭐또 식당도 요새 잘안 되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공부만 하는데, 학원도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했어요. 요날 아마 여기가 추석이군요. 추석이고 어디 멀리 가는 사람 있어요? 뭐 상관은 없고 그건 개인사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도 대비해가지고 금, 토, 일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데 8시간씩 하는 거야. 8시간씩.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어휘, 문법, 독해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야, 요거 들어서 내년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은 추석 때 이거 제목을 놀면 뭐하니 유재석처럼 할까 하다가 놀면 뭐해? 근데 혼자서 집에 있으면 어수선하잖아. 막 손님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공부하기도 그렇고 집중도 잘안될것 같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원장님하고 그래서 원래대로 돈 얘기하는 게돈 경계 다 받을까 하다가 그냥 세 개 다 들어야 되는 걸 만약 신청을 하면 세개다 해서 그냥 10만 원에 저기 특강을 해드릴 테니까 자기가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해서 내년에 공무원 시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은 요거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지금처럼. 단, 기출문제를 그대로 안 하고요. 살짝 변형시킬 거예요. 문법이고, 이거 독해. 살짝만 변형시켜서 어휘도 늘리고, 또 문법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문법은 기출문제를 안 벗어납니다. 예문만 바뀌지. 수학하고 똑같아요. 수학도 공식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숫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꾸는 것처럼 문법도 거의 그 패턴을 안,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 ing, pp. what, that, is, are.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제가 해법을 제시할 거라고요. 아마 이거 8시간 들으면 문법 같은 경우는 눈이 확띌 거라고 앞으로. 이론을 배운 게 아닌데. 문법을 이론으로 하니까 배울 때 하고 문제 풀 때랑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문법은 구조로 가는 거, 어제 내가 문법 단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려서 필요하시면 집에서 노느니 뭐, 와서 용돈 아꼈다가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계속 합시다. 5페이지. 살루터리.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우, 살루가 건강에 좋은, 유익한. 그럼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 오늘 주간 테스트 1번 나오는 바꿔 써야 되는 beneficial 할때 설명하고요. 자, sedentary. 단어는 발음을 해보는 거야. 여기 봐봐요. 아, 형용사네? 그럼 뭐가 있을까나? 그럼 얘도 뭔가 형용사 느낌을 두 개를 준것 같고, sed가 있네? 유라케니가 간판 cd's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안따예요. sed, seed, sit, 안따라고. 이게 안자생활하는 이런 거예요. 안자생활하는. 기출문제예요. 앉아생활하면 이동해 안 해? 여러분 들고 다니는 이동전화 뭐라 그래요? 예? 안 하면 기출문제 이렇게 immobile 혐의 나온 거예요. 자, 그 밑에 콧소리 퍼펑토리 묶으세요. 일단 오리로 끝났지 얘네도 둘이 같은 단어인데요 빨리 나갈라 그랬는데 나는 어휘 설명은 빨리 못 나가요. 마음은 오늘 빨리 끝내고 딴거 나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단어를 알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냥 외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러냐 런 달리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깜빡깜빡거리면서 왔다 갔다 띠댕기는 애 뭐라고 불러? 그럼 일을 할때막 달리듯이 하면 깊이가 있어 없어? 그래서 피상적이냐? 피상적인이라고.
그다음에 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단어 앞에 붙는 폰데 아까 영원한 세개 나왔었는데 시간으로는 끝까지인데 단어 앞에 붙는 접두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접두어가 반 이상 무슨 뜻이 제일 많으냐면 공간의 뜻이 많은 거다. 전치사에서 유래해서 그런 건데 자, 세 번째 뜻이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될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허 위로, 얘네는 뻐 위로 이러는 거예요.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 거짓, 나쁘기란 뜻이 있는데요. 그 다음 건 여러분도 아는 소리가 들어가 있다고. 기능이 뭐야? 물론 수학의 함수도 function f로 이야기하는데 기능인데 기능은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을 허위로 하는 게 이거 우리 정서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피상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피상적인 건속 깊게까지 일을 해놓은 게 위에만 살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가 뭐냐면 슈퍼가 위야 위 여기 업 있잖아 업그 다음은 만들다 하면 돼 위에만 만들어 놓은 그럼 여러분도 아는 만드는 곳 공장이 뭐야 팩토리고 문학 장르 중에 없는 거 만들어낸 거 뭐요 픽션이지 허구 그래서 픽이 만들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뭐 한국말하고 섞어서 무슨 피셜 그러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지? 남의 나라 말을 갖고. 이게 위에만 살짝 픽 만들어 놨다 그래서 피상적. 이게 기출문제야. 슈퍼피셜 기출문제라고. 여기 보세요. 컬스가 런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프리가 뭐라 그랬냐면 앞 여러분이 아는 단어 앞 대봐 앞 예? 비포예요 비포가 앞 전이라고 비포에 비자 빼고 발음해봐 얘가 영어로 뭔 뜻이라고요? 사람 앞에 달려간 사람, 앞에 달려간 사람, 선구자. 선구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Forerunner. Precursor, 이렇게 되는 거. 어원이야, 어원. 그래서 단어의 유래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때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해볼까, 이렇게? 얘가 기능이요. 이거 했죠, 내가. 벤의 반대. 무슨 기능이요? 역기능이요, 그래서. 역기능, 이런 거야. 나쁜 애 뜻이니까. 얘는 분리탈 내지는 다운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지? 동물이나 어떤 생명체가 펑크트한다는 얘기는 살아있어 죽어있어 그게 디대면 그래서 죽은 이런 거 죽은 멸종된 소멸한 이런 거라고 디펑크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근데 왜 어려우냐 자주 안 보고 철자로 하니까 어렵지만 단어를 한자처럼 유래를 알고 그러면 안 저기 안 까먹고 단어가 쉬워지는 거라고. 그 밑에 mandatory, compulsory, obligatory,
묶어놓고 오리에다 형광펜 찍고 셋다 기출문제입니다. 금방 했어 안 했어?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를 본 거고, 이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나옵니다. 자, 플레너리. 얘 발음해 보면 뭔가 이걸 벗어야 되는데 뽀 이렇게 되지 뽀꽉찬 모양 꽉 찬의 뜻이요. 그럼 꽉차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꽉차 있는 상태 완전하냐 그래서 이게 풀의 뜻이라고 꽉찬 채우다 이런 거야. 뭐 동사라면 fee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말이 complete죠, 완전한. 그럼 요 plan 들어가는 기출 문제를 해보면 ish를 끝나면 품사 뭐라고요? 동사라고 했지. 얘가 혐의 나왔어요. 나왔다고. 그러면 정답이 뭐였냐면 얘가 네가 다시요 다시 다시 영어로 해봐. 이게 정답이었어요. 다시 채우다야 그냥 리필하는 게 이거 리필하고 동의어야 리필. 다시 채우다야 리플라니 히필 어게인이 정답이었다고. 어근 안 할랬는데 그냥 천천히 합시다. 또 기출문제. 금방 왼쪽에 다운이라 그랬지? 꽉 찬이지? 꽉차 있는 걸 다운시키는 행위는 뭐야? 고갈시키다야. 고갈시키다. 그러면 정답 해볼까요? 한국말 잘 떠올리세요. 한자어. 고갈시키다지? 갈자가 무슨 갈자인지 아세요? 마른이지. 그래서 목마르면 갈증 그러는 거야. 여러분도 아는 단어 마른 해봐. 마른. 드라이. 그걸 동사로 확 늘리는 겨. 그래서 기출문제에다 이렇게 나오 드레인. 드레인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밖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그저스트고요. 쓰다 해봐, 여러분이 쓰다. 위에까지. 다 나온 거예요, 이건. 고갈시키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득 찬을 한문으로 해봐. 가득 찬. 또 여러분 버스 카드 다 떨어지면 가득 채우러 가는 행위 뭐 하는 겨? 충전하지. 복하충이라 그러잖아. 복하충? 야 복하충 한다 그래. 나 무슨 벌레인 줄 알았어 그거. 가득 찬 거는 만도 되지만 충도 되는 거야. 얘는 반복 되풀이잖아, 다시. 충만한. 컴. 어떤 거에 함께 맞춰서 채워. 보충. 또는 보충하다. 명사, 동사 다 되는 거. 보충, 보충하다. 인, 어디야? 안에다가 채워가는 겨. 야, 안에 거 채워. 네, 안에다 채울게요. 이행하다. 약속 따위를. 이행하다 이런 거.
자, 그 밑에 arbitrary 혐의 정말 잘 나오는 단어고요. 기출 문제입니다. 임의의 이런 거 임의의 여러분 임의대로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옷감 소재 중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늘렸다 폈다 늘렸다 폈다 할수 있는 소재가 뭐예요? 바지 같은 거 신축성 있는 거. 에? 에? 스판이라고 그러지 않아? Arbitrary spontaneou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다 기출 문제고 정말 잘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빈칸 한성으로도 나오고 동의어로도 나오고 임의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임의는 내 맘대로지. 나를 한문으로 해봐, 나. 그렇게 힌트를 얻으라고. 아비추럴이 내 맘대로 이런 거. 나 아짜 쓰면 되는 거. 이거는 뭐 어근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요건 재미로 할 수밖에 없어. 한문 좀 도입해서 요건 옷감 마음대로 늘어나는 게 습관. 내 맘대로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늘어남. 이런 식으로 메모해 가면서 한두 번만 읽어보시고 다음에 까먹을 것 같으면 또 읽어보고 나 아짜 떠올리고 이렇게 하면 돼. 그 메모에 있으면 그게 안 까먹는 거라고. 또 나오면 그게 머리에 팍팍팍 떠오른다고, 시험 볼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그냥 외워가 아니라 알고, 그래서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여러분이 4시간 듣고도 집에 가면서 4, 5개라도 차 안에서 떠오르면 그럼 성공한 거야. 그러면 읽어보면 또 떠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옥실리아리는 세지 발음이, 옥실리아리. 그 밑에 있는 애는 프랑스 애들이 앙실라리 이렇게 돼 있지. 그 밑에는 서브사이디얼이지. 셋다 묶으세요. 얘네는 끝이 다 뭘로 끝나? 아리로 끝났지. 그럼 아까 이거 뭔 뜻일까? 이제 시드 어디 앉아 있어? 보조적인. 그쵸? 위에 게 있으면 밑에 앉아 있으면 보조적이냐? 그셋 중에 가운데 게 시험만 나온 거야. Ancillary.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조적인 건 원래부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보충해 가는 거야? 충.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애가 누구냐면, 같은 뜻인데, 얘도 어디야? 금방 지운 애 적도 뭐야? 서브잖아. 물론 시험에는 ancillary하고 supplementary가 나왔지만 여러분은 sub 묶어놓으시고요. 얘도 끝이 뭘로 끝나? 아리 사용돼. 아리. 보조적인 건 아리가 네 개야. 이게 공부 요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묶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동의어들을. 또 나오면 거기서 안 벗어난다고. 보조적이냐 보조적인. 그다음에 얘네는 그 밑에 oscillatory, backscillatory 묶으세요. 같은 말이요. 얘네는 뒤에가 똑같지? oscillatory, backscillatory. 거기 백 들어가 있지, 백. 백큐 클리너가 뭐죠? 진공 청소기지. 진공은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비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나 직장을 비워놓고 놀러 가는 휴가 방학이 뭐야? 백케이션이지. 그럼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백 들어가는 단어 중에 끝이 뭘로 끝나요? 그럼 품사 뭐란 얘기야? 동사 배운 거란 얘기야. 이게 텅 빈이야, 텅 빈. 그럼 이거 기출문제 소방직. 그럼 소방직하고 관련 있겠지. 불나는 건물 이런 데서 주민들을 텅 비게끔 건물을 비워놓고 밖으로 나오는 행위, 뭐 시키는겨? 대피시키다. 백은 텅 비녀. 그러면 얘는 마음이 텅 비어 있어.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그럼 결심을 했겠어? 안 했겠어?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이런 게. 여기 잠깐 보세요. 나뭐 쓰러 왔는지 알아? 얘가 결심하다야. 결심하다. Resolve. 이게 이제 원래 단어로는 풀다 해결하다인데 어원으로는 여러분, 풀고 해결하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꽁꽁 묶여 있는 애를 느슨하게 해놓는 게 푸는 거 아니야? 왜 실도 풀,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푸는 거잖아. 그래서 수학도 얼마 안 되는 꽁꽁 묶여 있는 애를 풀으시오, 그러면,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해결하시오, 그러면, 문제는 한 줄인데, 노트 반 페이지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그게 꽁꽁 묶여 있는 걸 느슨하게 풀어놓는 거라고. 그게 어원으로 느슨한의 뜻이야. 그래서 반복 되풀이 솔브니까 풀다 해결하다도 되지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야. 처음에는 공무원 해야지 하고 한 두어 달 하다 보니까 아, 힘들어 짜증나고 하기 싫어 아, 매너리즘 빠지고 뭐 이럴 때 마음이 느슨해진 거 아니야.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잡는 게 결심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풀다 해결하다도 있지만 결심하다도 있는 거야. 결심하다도 있는 거라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라고. 그렇잖아 왜 처음에야 뭐, 뭘 해보겠다라고 막 의기충천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래서 한자성어 작심삼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작심삼일 좋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나쁘다고 보는데 나는 작심삼일 좋아요. 며칠인가? 그거라도 가라고, 3일이라도. 그러고 1년에 작심삼일을 120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아니, 그러니까 늘 자기를 쫄라맬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3일마다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라고. 여기서 온 형용사가 resolute이라고. 결단력 있는 단호박이요. 확고한, 단호한 결단력 있는 거라고. 시험에 나온 거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부정화가 됐지? 그럼 결단력이 이게 우유부단한 이런 거예요. 얘 나왔을 때 정답이 hesitant였고 이건 기본 단어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동사로 갈게요. 동사. 뭘로 끝났어? 그럼 얘는 뭐 하다야? 망설이다야. 왜 여기 와서 이걸 했냐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WF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는 사람은 딱 마음이 굳어져 있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파도 해봐, 파도 W로. 그 파도 물결 모양의 머리가 뭐냐고. 이렇게 춤추는 거 파도처럼 아유, 힘들어. 뼈 따다닥 소리 나네. 이렇게 갈 거라고, 동. ING 붙이면 돼요, 형용사 만들려면 얘네들은. 그래서 파도처럼 웨이버. 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밑에 momentary, temporary, transitory 묶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험에 나왔지, transient, momentary. 그리고 앞에서 하루살이 얘기했잖아요. ephemeral. 거기 찾으면 돼요. 순간적인, 일시적인. 넘어갑니다. derogatory. 기출문제입니다. 아무튼 좋을 것 같아. 더러운 단어 같아. 뒤로 가니까 더럽지. 경멸적인 이런 거. 얘 나왔을 때 정답이 P를 맞지, 아니, D를 뒤집어서 B로 가는 겨. pejorative 이런 거. 어려운 단어 씁니다, 둘 다. 그 밑에 complimentary, commendatory 묶으세요.
그러면 일단 컴플리먼트에서 끊어봐. 그 밑에 커맨드에서 끊어봐. 얘네 칭찬하다에 칭찬하다. 오른쪽 칸으로 옵니다. 오른쪽 칸에 정중앙에 내가 어패서틱 표시해줬지. 어패서틱 보여? 무관심한 냉담한? 그 밑에 두개 내려오면 율로지스틱 보이냐고. 내가 유 했지. 율로자이즈 할 때. 칭찬하는요, 둘. 율로자이즈 칭찬하다 해서 말이에요. 셋이 동의해요. 이렇게 동사로 칭찬하다인데, 하나 더 해보면, 이렇게 칭찬하다예요. 자, 이제 형용사로 가는 거예요. complimentary, commendatory, 율로, 지, stick, law, datory. 칭찬하는 이런 거, 남을 칭찬하는. 냈다 기출문제입니다. 네개다 기출문제라고 형용사로 칭찬하는. 다음 단어 설명하기 전에 원리 하나만 더 알려줘 볼까요? 단어의 원리. 다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에 영어 어휘 단과 수업 들으면 그냥 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냥 계속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 셋은 하나 더 해볼까? 넷은 소리가 다른데 F, D, D4. 근데 공통된 뜻이 있어요. 냈다. 분리이탈. 결론. 이걸로 시작하는 애들은, 이걸로 시작하는 분리이탈의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은 동의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 60%인데요. 반 이상인데. 100%는 아니에요. 그 단어를 좀 신경 써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 밑에 디설토리. 얘가 기출문제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본론, 핵심을 향해 가지 않고 자꾸 분리이탈돼서 가면 산만하뇨. 산만하니라고. 예, 셔메 나왔을 때. 여러분, 산만하면, 글의 이야기에 연결이 돼, 끊겨? 연결하다 돼봐. 예? 그럼 연결된 건데, 돼, 안 돼? 이렇게 기출문제입니다. Desultory, disconnected. 산만하뇨, 산만한. 얘네 다 산만하뇨. 요건 기출문제고요. 요건 디스 쓸 건데 발음 때문에 S를 뺀 거예요. DI나 DIS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나오면 얘네들 나오는 거예요. 잠깐, 아까 한거 물어볼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얘 뭐라 그랬어, 아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본론이나 핵심을 향해 가지 않고 분리이탈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산만한 거라고. 여기 봐봐요. 얘도 뛰다요. 근데 얘는 이렇게 뛰는 거고, 런. 요 썰트는 점프, 점프, 점프 뛰는 거야. 그래서 왜 썰트에 S가 없어? 익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익스는 바깥쪽이야. 요건 영어의 익스는 굉장히 신나고 기분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막 신날 때 익사이팅하다 그러는 거야. 그럼 신나서 뛰는 거지. 근데 이렇게 뛴다 그랬어? 점프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응? 이렇게 뛰는 거야. 기뻐 날뛰다. 매우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라고. 엑설트. 힘들어. 체력이 다 딸려.
다음 단어. 자, 이제 오리, 알이 끝났고요. 그 다음 단어들은 다 끝이 뭘로 끝나요? IC로 끝나는 형용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Altruistic, 발음을 잘 해보면 되는데. 얘가 알츠로야. 읽어봐요. 아더가 다르냐, 다른. 그걸 프랑스 애들이 알츠로 그런 게, 아더 알츠로, 아더 알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주는 게, 이타적이냐. 남을 도와주려는 성격이 강한 이타적인. 기출 문제인데요. 이타적인의 반대말 뭐죠? 한국말로? 이기적인이지. 영어로. 정답이 예였거든. Altruistic, 이타적인, unselfish가 정답이었다고. 알츠르가 다른이라고요, 다른. 세 개만 해볼까요? 얘는 다시 이가 살아났지. 여기는 이가 사라졌고, 발음 때문에. 이게 더 아더 같지 않아? 알터, 아더, 아더, 알터? 아터, 아터, 알터. 프랑스 애들이 발음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터는 체인지야. 다른 걸로 바꾸다. 체인지라고. 다른 걸로 바꾸다야, 바꾸다. 체인지의 뜻이라고. 독해 잘 나옵니다. 얘는 다른 애랑 일을 바꿔 사는 거. 교대하다야. 자, 얘는 발음이 부드러워. alternate. 근데 밑에 건 altercate 세지? 다른 애랑 언쟁하다야. 말다툼하다. altercate. 이거 어원이에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까 하다, 그냥. 다음. EX는 바깥쪽이라 그랬지? exotic. 외래의. 밖에서 온 거, 외래의. 그 다음에 extrinsic. 얘도 외부의. 외적인, 이런 거, 외적인. 그러면, 뒤에가 똑같이 끝나지. extrinsic, intrinsic. intrinsic은 그러면 인이 어디야? 내적이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본질적인 고유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고유한. 예상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intrinsic. 걔 나오면 정답도 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만 딱더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걔 누구냐면, 인허런트가 인트린식하고 같은 거예요. 본질적인, 고유한, 내재적인, 내적인 이런 거예요. 미믹. 일단 미믹은요. 형용사에다가 이제 여기 놓긴 했는데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명사로 쓰이면 모방자. 모방한 사람, 모방꾼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모방한, 모방의, 모조의 이런 거고 동사로 쓰이면 모방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동사로 공부해 볼까요? 엄마. 단어 공부하는 요령 하나 시범 보여주려는. 자, 모방하답니다. 미음의 미음. 우리말 미음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은 M의 M. 그래서 모방하다라는 단어는 다 M이 들어가고요. 소리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나온 애가 밋밋이지, 밋밋. 자,
얘를 발음을 해보면 미겨 믹. 요걸 세게 발음하면 목 이렇게 되는 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 발음해보면 이미요, 이미. 이미. 테이트. 솔까말이라는 거 있지, 여러분, 솔까말. 어? 솔직히 까놓고,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이거 안 찍었으면 좋겠거든. 이런 거 솔직히 찍어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만 제가 해주는 이런 노하우들은 여러분만 알았으면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냥 뭐 누가 봐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모방하다야, 임이야, 임이. 요걸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하면 엠뮤 이렇게 되는 게 엠뮤. 동사로 다 모방하다, 흉내내다는 거. 그 밑에 그래픽,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래픽, 그래프, 그래픽. 이런 걸로 보여주면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생생하뇨? 생생한. 그 대미사만 해도 되나? 생생한 건 이렇게 살아있는 현장에서 보는 느낌인데요. 남자도 바르나? 그냥 재미로. 얼굴 생생하게 할 때, 바르는 크림 있지? BB크림 있지 않아? 그냥 재미래니까. BB드가 생생하뇨. 여기 봐봐요. 이거 생자 되나? 뭐하다야? 생존하다야. 이거 살다야. 그래서 살아있는 걸 한문으로 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생존하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살아있는 애 뜻인데, 그래서 다시 되살리는 게 뭐냐고. 리바이브 아니야? 리바이벌? 리바이브가 되살리는 거잖아. 여기 보라고 이제, 그럼 살다가 생 말고 뭐도 있지? 살아있는 거? 회. 살아있는 거 무슨 어라 그래? 난이도 있는 단어가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 알면 단어가 금방 나온다고. 활, 활발한. 생기 넘치는 거거든. 활발하뇨. 쾌활한. Convivial, vivacious가 되는 게. 이게 어원을 알아두면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단 얘기예요. 그래픽, 이제 비비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프가 쓰다야, 쓰다. 쓰다. 뭐, 쇼맨 안 나오는데 그냥 재미삼아. 제가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예쁘냐? 어떻게 쓰는 겨? 그래프는 쓰다야. 그래서 써놓은 건 생생한 거라고 남들이 볼수 있게끔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칼리그라피, 서예요, 서예. 예쁘게 달필, 서예 이런 거라고. 읽어봐. 지오. 우리말로 땅이 한자어 뭐요? 지. 땅에 대해서 써는 게 지리. 지리학이요, 지리학. 지오그래피. 오토가 뭐예요? 셀프요, 셀프 스스로. 오토 스스로라고. 이게 뭐게? 스스로가 한문으로 뭐예요? 자필 서명. 여러분이 연예인들한테 사인해 주세요 하는 게 오토그래프야. 서명해 달라는 얘기야. 자필 서명. 그래프 쓰다란 얘기야. 고민태 카스틱 보여? 자르는 느낌 들지 않아? 카스틱? 남이 하는 말 싹둑싹둑 잘라대면. 신라라뇨. 제가 자르는 억은 해줬을 텐데. 자르는 억은
해줬을 것 같은데. 가위에게 했을 텐데요. 가위가 영어로 뭐야? 읽어봐요. 이게 자르다야. 아니거든! 이렇게 하고 남의 말을 싹 잘라내면 신랄한 거라고. incisive. 신랄한 건 남의 말을 싹 씹어대는 게 쓴소리로. 음식물 입에 물다 해봐. 한입 깨물다. 예? 그래서 음식이 쓰니 뭐야? 팍 깨물듯이. 제일 쉬운 단어는 bitter. 신랄하냐, 신랄하. 내가 트렌치 코트 얘기한 적 있나요? 그 트렌치가 자르다 아니야? 그래서 군인 아저씨 왜 그려놓지 않았나? 칼총 들고. 얘도 커세 뜻이고요. 얘도 커세 뜻이고. 신랄한 되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갈게요. 이거 너무 끌수 없거든. 자, 오토 또 나왔지, 오토. 여러분, 크러시 발음 들어가는 건다 정치랑 관련 있는 거야. 그럼 오토는 셀프니까, 셀프 정치가 뭐야? 독재의. 데모할 때 데모는 피플이요. 피플 통치. 민주 정치. 오토크라틱. 데모크라틱. 마이아픽 설명했죠? 내 앞에만 보는 거라고. 안경 얘기하면서까지 했을 텐데. 근시안적인 거라고. 프래그마틱, 실용적인. 예, 프랙티컬에서 온 거예요. 같은 말이 프랙티컬의 발음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잖아. 프랙프랙. 얘는 센 거고 걘 부드럽게 가는 게 프래그마틱. 그 다음에 읽어봐. 생명이 뭐야? 프로는 어디? 앞에다가 생명을 막 쏟아내는 성격이요. 땅으로 따지면 비옥한 거고, 사람으로 따지면 다산이고, 작가로 따지면 다작하는 이런 거라고. 앞에다 생명을 쏟아내는. 그래서 비옥하노라. 여기 쓰면 돼, 비옥한. 얘랑 같은 말 시험에 나온 애가 얘죠? 포타일이 되는 게 포타일. 얘가 명사인데요. 아침에 네 발로 걷고, 점심에 두 발로 걷고, 저녁에 세 발로 걷는 게 뭐야라고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나그네 애들한테 물어봐서 맞추면 통과, 못 맞추면 잡아먹고 죽여버린 거예요. 뭐 남겨? 그랬더니 뱀인데요. 그러면 아니구마이, 이니구마이, 애니구마이, 이니구마, 아니구마이. 사람인데요? 통과. 수수께끼요. 이니그마. 이렇게 한 뭐야? 수수께끼 같은 거. 난해 아니지? 기출문제인데요. 얘랑 같은 말 난해 아니 뭐냐면, 얘도 기출문제인데요. 리콘다이. 얘가 왜, 요게 왜 난해 아닌지 어원 설명해 줄게요. 이건 어원이, 어근이 하나만 더 있거든요. 콘드가 숨다야. 한국말로 써줄게, 숨다. 네 공간상 어디야? 글의 내용, 이런 거, 사람의 이야기의 내용이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건뜻 파악하기가 쉬워려. 그래서 난해안이 되는데. 콘드가 뭐라고요? 앱이 뭐라고, 앱? 멀어지는 게 분리이탈. 멀리가 숨는 동작. 도망치다야. 얘도 기출문제 앱스콘. 기출문제 위주로 해주는 게 어근은 콘드는 요두 개밖에 없어요. 숨다. 리콘다이트 앱스콘드 이렇게. 그 밑에 스티그마티 이건 재미삼아 해볼까요? 이니그매틱이 이니그마에서 왔다면 스티그매틱은 당연히 스티그마에서 온 거야. 스티그매틱은 이거
저 밑에 전라도 사투리로 외우면 돼. 스티그마, 완전 수치구만이. 수치, 수치, 치욕, 불명예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불명예스러운,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이런 거, 수치스러운. 그렇게 소리로 재미삼아 외우는 거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수치, 치욕, 불명예는 뭔가 나한테 오점으로 남는 거지. 오점이 남는다는 얘기는 오점으로 찍힌 거지. 찌를 때 막대기로 찌르는 거야. 막대기가 영어로 뭐야? 그래서 스틱이요. 이거 찌르다야 어원은 스틱. 스틱이 찌르는 거라고. 그래서 딱 찌르는 것이 불명예의 표시 이런 거야. 딱 낙인 찍힌 거라고. 진짜 낙인 찍혀서 수치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자극하는 거지. 자극하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스티뮬레이션. 그래서 동의어도 이렇게 하면 계속 가는데. 그래서 인스티게이트하고 동의어. 안에 사람 마음속에 쿡쿡쿡 찌르는 게 자극하고 선동하는 거라고. 단어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플레그메틱하고 어패서틱하고 묶으세요. 앞에서 했지? 그러니까 어패서틱이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 심패서틱이지? 뭐가 똑같아요? 패스가 똑같지? 패스는 필링이요. 심은 세임이지? 동정적인 이런 거, 동정하는. 율로지스틱 했고요. 에너지틱은 진짜 에너지가 넘치지. 원기왕성한 정력적인 이런 거. 뭐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원기 활력이나 비고. 여러분, 정력이 넘친 애들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비고 비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비고. 그럼 얘네들 스트롱하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스트렌으로. 스트롱이 아니라 스트로. 렌노스 같은 뜻이 에너지틱하고 에너지 넘치는 거. 그다음에 레퍼런스. 이게 빨간색 알파벳이 보여? L이지 L. 뭔가 늘어지는 소리 나잖아. L 늘어지는 거. 그래서 얘네들 동요는 전부 늘어진 것처럼 L 들어가 발음이. 무기력하뇨. 늘어져 있다고. 얘가 나올 거 이제 앞으로. 이 셋은 다 나온 거고, 무기력한으로. 발음해봐도 레퍼런스틱 랭귀지 슬러기쉬 리스트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원도 해줄까? 좀 시간 걸려. 여기 봐. 마음은 급하고 죽겠네 아주 그냥.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읽어봐. 싸지 싸. 한문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읽어봐. 뭐요? 사. 무슨 사자야? 얘 죽은 게 뭐가 죽어 있어? 몸. 그래서 원래 뜻은 혼수 상태야. 혼수 상태니까 무기력한 거라고. 몸이 죽, 그 혼수 상태인 거야. 데드가 뭐야? 죽은 거지. 몸이 죽어 있는 거라 그랬지. 뭔지 아세요? 죽을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치명적이냐, 배운 게 레썰. 기출문제 레썰.
다음 기출 문제 볼까? You 뭐라 그랬지? You? 좋은. 아, 이거 저기다. 트와이스. 사나. 사나. 죽음은 죽음인데, 어떤 사람의 상태가 좋게끔,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좋게 죽게 만드는 것. 안락사야, 안락사야. 유스테난지야. 얘 나왔을 때 정답이 뭐냐면, 안락사도 결국 죽이긴, 죽이는 거잖아. 멀씨가 뭔지 아세요? 자비어. 그래서 이게 안락사라고 하는 게 얘네들은 머시 킬링. 기출문제입니다, 다. 그 밑에 프로세익 브로미딩 묶어보세요. 여러분, 칠판 오른쪽에 P하고 B는 같은 계통 맞아? 그러니까 프로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브로미딕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나? 브로마이드? 물어봐. 내가 대답을 했네. 연예인 사진 같은 거 브로마이드 아니야?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아? 에? 진부한. 진부한, 평범한 이런 거야. 평범하니 얘 아니야? 흔한 장소에 있는 common place.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끌어낼 건데, 이걸 써는 이유가 평범한. 읽어봐. 여러분, 평범한 건 사람이지, 그냥 흔히 있는 사람. 정치성이 강해서 하기 싫은데.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 이름 뭐예요? 문재인, 먼데인, 문대인. 처음에 나온 거야, 문대인. 먼데인이야, 먼데인, 평범한. 얘 나왔을 때 정답 뭔지 아세요? 에브리데이야. 매일매일 있고 일상적인 게 평범하냐, 에브리데이. 또 기출문제입니다. 그 밑에 erratic eccentric 묶으세요. 닭. 여기 보세요. 동의어인데요. 읽어봐. 중심이 뭐야? 평범한 사람들 중심에서 얘 어느 쪽이요? 평범한 중심에서 밖으로 갔어. 이상한, 별난, 기이한 이런 거. 에센트릭. 요것도 기출문제 X로 시작해서 Exceptional. 여기 보세요.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평범한에 반대, 별나고 귀한 거라고. 그럼 Ordinary도 뭐야? 평범한인데 Extra 지나가서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의야. 이렇게 요 셋 다 기출문제 이렇게 eccentric, exceptional, extraordinary. 그 다음에 또 혐에 나온 애들. 기출문제만 해줄게요. 남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여자 이름은 생각나. 백지영. 하고 웬 남자 둘이, 남자 하나하고 백지영하고 둘이 부른 거 써. 내기에 캔니, 안 캔니, 언 캔니, 내기에 캔니, 안 캔니, 언 캔니, 언 캔니, 언 캔니. 얘 나왔을 때 전부 정답은 오드 이렇게 되는 게. 얘네가 다 기출문제. 별난, 기이한, 이상한. 자, 그 밑에 에피데믹, 팬더믹. 들어봤지? 팬더믹.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 유행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 영어에서는 에피데믹하고 팬더믹은 동의어로 봅니다. 전염병의 이런 거. 자,
판이 있지, 판. 판이 모든이란 뜻이야, 모든. 그래서 모든 곳에 다 병균이 옮겨가는 게 전염병의 대, 유행병 이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여신이 지상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각 신들이 무기를 하나씩 줬어. 너 이거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그래서 그걸 상자에다 담아갖고 내려오는데 신들이 그랬어. 넌마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어. 큰일 난다고, 너 거기 사람들 힘들어, 엄마 그 열면. 다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들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궁금하잖아. 여자, 여신용. 열었어. 웬걸 막 시기 질투 미움 전쟁 썸싹 쏟아. 어머머머 이게 뭐야? 그래서 딱 닫았어. 하나만 남았어. 그래서 닫았는데 뭐 남았어? 희망.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온갖 괴로움 힘든 게다 세상에 퍼져나가도 판도라, 아이 얘기를 해버렸네. 판도라의 개가 판도라의 상자. 알겠어요? 판이 올의 뜻이 올 전부. 자, 얘는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자, 판이 무슨 뜻이라고? 여기 봐. 이게 동의어가 올이 들어가는. 이게 알면 편한 거야,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근데 어원을 알 정도면 단어는 금방 외워지는 거야. 큐어가 뭐야? 치료. 모두. 만병통치약이야. 페나시아. 확, 시험에 나와라, 이거. 다른 공인영어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저거. 그럼 여러분, 엔더믹 있지? 일단, 위에 병이 막다 퍼져나가면 판 F였는데, 엔더믹은 공간상 안쪽 느낌이지? 그 동네 안에서만 있는 거야. 얘랑 동의어가. 아까 풀어본. 근데 얘랑 소리 똑같지? 인디, 인디. 얘 뭐야? 토착의. 아까 풀어본 거잖아. 기출 문제 주간 테스트로요. 자, 그 밑에 SCD. 얘 동요 내려오는 거 볼까요? 여기 봐봐. FD, FD, SD, OSD. 넷다 동요예요. 단어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얘 기출 문제. 절제하는 금욕적인 이런 거. 여러분, 술, 담배 같은 거 절제하고 금욕적이면 가까이 둬, 멀리 둬? 분리 이탈시켜 놓는다고. 앱, 앱, 앱. 술, 담배 같은 거. 고 밑에 거, 내 이름이지. 락현익. 락현익 다리는 짧아. 간결하는 뜻이야. 간결한 건 더덕더덕 붙여나 잘러나? 아까 가위 소리 들어가는 애 자르는 애 뭐시오? 전부 다는. 그래서 컨사이스, 라코닉. 기출 문제야, 둘 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칼로릭 디스팍틱 묶으세요. 화잘내는 이런 게. 여러분, 화잘내면, 화내면 어른들이 아랫사람, 애기들한테 뭐 부린다 그래? 골 부린다 그러지 않아? 애가 골 부리네 그러지 않아? 칼라릭, 골 부리는 겨. 골라릭, 골레니 이런 거야. 골라릭 그렇게 하라고. 어원도 있긴 한데.
디스 있죠, 디스.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주 쓰이는 어근은 아닌데, 디스는 얘 뭔 뜻이라 할까? 나뿐이라 그랬잖아. 똑같은 게. 이건 많이 안 쓰이는 거긴 한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접두, 나쁜, 배드의 뜻이야. 성미가 나쁘다는 얘기야. 화자를 내고 성마로. 디스파티. 아까 조은이 유했지, 유. 이상향이 그래서 뭐야? 유토피아. 그럼 반대는 디스토피아. 그래서 나쁜 곳이라고 살아가기에. 이하 들어간 뭐라 그랬어? 병 증상이라 그랬지? 좋은 게 나쁜 게. 렉시콘 이런 말 들어봤어? 사전 같은 거? 말해 말. 난독증이요. 잘못 읽는 거. 난독증. 6페이지로 갑니다. OS 남았네요. OS도 굉장히 많은 형용사인데, 여러분 기절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OS까지 끝내고 쉴까 했는데, 그냥 잠깐 쉬었다가 OS 형용사 마무리 짓고 명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